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SS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SSD 하면은 하드보다 부팅이 빠른 저장장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물론 사실입니다만 부팅이 왜 빠른지,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SSD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SSD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하드디스크는 보통 HDD라고 하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줄여서 말하는 거죠. SSD는 Solid State Drive입니다. 어? Solid State? Solid가 고체고 State가 상태니까 뭐 고체 상태의 드라이브입니까? 하실 텐데, 사실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드도 사실 반도체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하드는 파일을 읽거나 쓸 때 이 헤드라고 하는 것이 이 회전하고 있는 플래터 부분의 자성을 읽거나 쓰면서 이루어지는데, SSD, SSD는 이런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 모든 동작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나는 하드보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 촐랑촐랑 되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걸 전자적으로, 응?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SSD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반면 하드의 이름은 이 기존의 보조기억장치로 사용되던 이 플로피 디스크가 이 동작을 할 때 이 출렁거리는 것과 비교해서, 마! 난 단단하다! 해서 하드디스크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러면은 SSD가 어떻게 지금처럼 많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SSD와 비슷한 것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50년도입니다. 이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 왕 안이 이 연구원들과 자기 코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자성을 이용하여서 하나의 코어가 한 개의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 가격도 너무 비쌌고 이 몇 년 뒤에 등장한 하드디스크가 훨씬 더 싸고 용량도 크더라 해서 본격 개발되어 시장에 판매되기보다는, 야, 좋은 연구였다 정도로 역사 한 페이지의 기록만 되게 됩니다. 또 얘는 STC4305라고 하는 1978년도에 나온 SSD와 비슷한 형태의 저장장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약 40만불, 현재 가치로는 약 $1.5 밀리언으로 추산이 되는데,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약 45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S100 플러그인 SSD가 나왔어요. 하지만 홍보를 할 때 이 램디스크라고 홍보를 합니다. 제 램 영상을 보면은 저장장치 계층 구조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SSD를 당시 하드처럼 용량을 크게 만들기에는 역시 가격이 비쌌고, 하지만 속도가 빠르긴 빨랐어요. 그래서 256KB 정도의 용량을 하드처럼 뭐 대용량 저장장치가 아닌 소형 저장장치로 만들어서 이 램이 부족할 때 살짝 도와줄 수 있는 램디스크의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시기에 SSD의 위치를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속도가 빠른 건 맞아요. 근데 비싸니까 이렇게 저장장치 계층을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 이용해볼 수 있는 시도들이 눈에 띄죠. 제가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자적으로 무언가를 저장하여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비록 대중적으로 시장에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학계에서, 산업계에서 꾸준히 연구가 되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드의 발전 속도도 꽤 빨랐고 저장장치로서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싸고 용량이 작은 SSD와 비슷한 저장장치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중들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미 컴퓨터나 노트북이 완전히 사람들의 일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SSD는 여전히 용량당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했고, 저장장치 시장은 여전히 하드가 독점하고 있었을 때죠. 항상 어떤가가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때는 무언가가 부족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혁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바로 유비쿼터스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유비쿼터스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컴퓨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기기들이 소형화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기 위해서는 무게가 가벼워야 됐어요. 야, 근데 이 컴퓨터 부품을 보면은 뺄 거는 없고 무게는 줄여야 했고 해서, 사람들이 현재 이 컴퓨터 부품을 딱 이렇게 스캔해서 보는데 저기 눈에 띄게 헤비급인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하드죠. 하드는 저장장치로 잘 쓰여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이 하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하드의 단점들을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드의 단점들이 몇 개씩 드러난 거죠. 첫 번째 하드의 단점, 발전 속도가 점점 더뎌지기 시작했어요. 하드의 기술은 이때쯤 거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고 이 하드의 용량이나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드의 공정이 점점 정교, 미세해지거나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똑똑하게 만들어서 속도를 높였어야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발전할 대로 발전한 하드의 기술은 계속해서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줄이는 것에 대하여 조금씩 힘이 들기 시작했고 그 노력에 비해서 얻는 속도나 용량적인 이점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는 것과 대비하여서 크게 발전 속도가 높아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충격에 약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뭐 유비 쿼터스니 뭐니 해서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잘못해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은 이 하드가 망가지게 되면은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드디스크의 특성이었어요. 하드의 동작 방식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하드 안에 있는 동그란 플래터들의 헤드라는 애가 이 정교하게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됐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미 하드의 공정은 미세할 대로 미세해져가지고 이 헤드와 플래터 간의 거리가 이 사람 머리카락 한 가닥에 1000분의 1 정도의 간격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 이 하드가 일하고 있을 때 노트북을 떨어뜨리거나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한 대 충격을 줬다고 하면은 하드한테는 데미지가 크리티컬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드의 세 번째 단점, 크기가 크고 무거웠어요. 이 단점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다가왔죠. 하드는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데 물리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만큼 크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무게도 여전히 무겁겠죠. 이 사람들은 벌써 뭐 유비쿼터스니 뭐니 하는데 무게가 크고 무거운 거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하드의 네 번째 단점, 병렬 처리가 어려웠어요. 이것 또한 속도의 치명적인 부분이죠. 한창 뭐 패럴렐리즘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렬성을 하드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 하드를 하나 더 꼽는 거 말고는 너무 힘들었죠. 이 하나의 하드에서 이 헤드를 두 개 놔서 병렬적으로 시도하려고 했었으나 이미 싱글 헤드 방식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 왔기도 했고 또한 헤드를 두 개 놨을 때 이 하나의 헤드가 움직일 때 내는 바람이나 이 물리적인 영향이 다른 헤드에 가해지게 되면은 이 벌써 플래터와 헤드의 거리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헤드가 움직이는데 아주 미세한 영향이라도 아주 큰 악영향이 나서 오히려 효과가 안 좋아진 거죠. 이것들 말고도 뭐 전력 소모가 크다 등 하드의 단점들은 꽤 많았죠. 아니 SSD 영상에서 왜 애꿎은 하드를 까냐 하실 텐데 이 SSD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이 하드의 대부분의 단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 SSD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드의 단점 1번, 용량 속도의 발전이 덜이다. SSD는 물리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솔리드 스테이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동작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작 속도와 용량과 관련해서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하드보다 월등히 컸고요. 이 용량과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하나의 메모리 셀에다가 하나의 비트를 넣는 SLC 방식으로 동작을 하였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는 거는 하나의 셀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비트를 넣거나 해서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죠. 2번, 충격에 약했던 하드에 비해서 SSD는 충격에 강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뭐 기계적인 게 없으니까 충격이 아주 강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드와 달리 병렬 처리가 아주 쉬웠어요. 헤드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플래시 셀에 동시에 요청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병렬성이 아주 뛰어났죠. 비유를 해보자면은 USB 메모리를 수십 개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각 USB에 요청을 보내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SSD의 병렬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짐작이 가시겠죠. 이때는 병렬화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된 만큼 하드와 비교해서 SSD의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크기가 작고 아주 가벼워요. 어? 건니님, 제가 SSD 샀을 때 뭐 하드보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기가 좀 되던데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사실 SSD가 출시할 때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저장장치를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드가 본체 안에 있던 공간, 하드가 쓰던 선, 인터페이스죠. 이런 것들을 SSD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SSD라는 게 나왔는데 이 새로운 방식이면은 시장에 퍼지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냥 하드를 연결하던
선을 그대로 SSD에 꽂기만 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드가 사용하던 뭐 사타나 파타 등의 인터페이스를 SSD가 그대로 물려받게 된 거죠. 물론 하드가 차지하고 있던 본체 내의 공간도 그대로 SSD가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SSD의 크기도 뭐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본체 안에 하드가 차지하고 있던 그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또한 SSD를 하드만큼 크게 만들어서 기존의 공간을 다 누리게 되면은 그만큼 용량도 넉넉하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작게 만들 이유가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인터페이스 속도의 한계나 현재는 사람들이 하드보다는 SSD를 더 선호하는 추세가 왔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 있으니까 이 하드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SSD만의 길로 갑시다 해서 SSD는 더 이상 하드디스크 코스프레를 하지 않고 이 하드가 입고 있던 큰 옷을 벗고 PCI 기반의 M.2, NVMe와 같은 아주 작은 형태를 가진 SSD가 시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어떤 제품이 시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혁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주고받는 데이터량이 점점 많아지고 기기가 소형화되는 이 시대에서 하드가 가졌던 속도와 무게 등 불편했던 것들을 SSD가 아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소형 기기부터 SSD가 천천히 사용되기 시작했고,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네? 하면서 돈을 가지고 있던 산업계는 SSD 연구에 돈을 더 투자하게 되었고, 많은 연구실들이 산업계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SSD의 기술은 아주 빠른 시간에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괜찮은 SSD를 만드니까 이 가격 경쟁을 위해서 SSD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4년도에는 낸드 플래시의 용량당 가격이 램보다 더 저렴해지는 구간을 지났고, 현재에는 8기가 하는 램이 4만원, 1기가당 5천원이라고 한다면은 SSD는 500기가 기준 1기가당 168원 하는 것을 보면은 SSD 업계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서 얼마나 빠른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이제는 컴퓨터를 살 때 하드 없이 SSD만 넣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SSD가 없는 노트북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SSD가 시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하드 대신 SSD를 사용하면은 부팅이 월등히 빠른 것도 그만큼 하드보다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SSD와 하드의 성능을 스펙 기준으로 간단히만 비교해보자면은 이 삼성전자 970 EVO 같은 경우는 최대 3500MB, 쓸 때 3200MB라고 합니다. 하드 같은 경우는 속도를 조금 다르게 표기하긴 하지만 7200RPM 제품 같은 경우 최대 120MB의 속도를 낸다고 해요. 속도만 봐도 SSD가 약 30배 빠르다고 보면 되죠. 이 막말로 부팅이 30배 빠른 거예요. 건희님, SSD에 대해서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은데 혹시 SSD의 단점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SSD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SSD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SSD의 첫 번째 단점, 바로 배드블록입니다. 이 SSD 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낸드 플래시 칩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SSD 안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칩들인데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블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블록들은 페이지라고 하는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드블록이라는 게 이 블록 안에 페이지 중에 하나의 페이지라도 무언가 잘못돼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전체 블록을 배드블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 건희님, 배드블록이 왜 발생하나요? 하실 텐데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내용이 깊더라도 최대한 전문 용어 없이 쉽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SSD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유저가 바탕화면에서 메모장 같은 걸 사용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그 메모장을 SSD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에서 야 SSD야 방금 사용자가 메모장을 만들었어 하면서 그 메모장 정보가 SSD로 올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블록 한 개 정도를 차지하는 쓰기 요청이 컴퓨터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 블록들은 FTL을 거치게 됩니다. 이 FTL이라고 하는 애는 SSD 내에서 대개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하나의 계층인데 문직이라고 할게요. 이 FTL은 Flash Translation Layer라고 해요. 이 Translation이라고 한다면은 무언가를 번역하는 건데, 어떤 걸 번역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려고 나온 SSD가 처음 개발이 되었을 때 그냥 하드 대신에 SSD를 꼽기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밑에 어떤 저장장치가 있는지 몰라요. 하드가 있는지 SSD가 있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하드에게 보내던 요청을 똑같이 보내게 될 텐데 그 하드에게 보내던 똑같은 요청을 이 FTL이라고 하는 애가 SSD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시켜주는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FTL이라고 하는 애가 보통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놈이 입구를 딱 지키고 있다가 이 메모장을 저장하려면은 블록 한 개 정도가 필요하겠네 하면서 비어있는 블록들을 찾아서 이 플래시가 알아먹을 수 있는 쓰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아까 SSD는 하드디스크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쓴다고 했는데 하드는 만약 이 메모장의 내용이 바뀌었다면은 그냥 그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인플레이스먼트 업데이트라고 하죠. 근데 SSD는 만약 이 메모장의 내용이 바뀌었다면은 예전 블록들을 X자를 쳐놓고 새로운 블록에다가 다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블록을 또 X자를 쳐놓고 새로운 블록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권희님, 만약 SSD 안에 있는 FTL 문지기가 자꾸 새로운 블록을 찾아서 데이터를 쓰면은 이 X자가 쳐져 있는 예전 블록들은 어떡합니까? 하실 텐데 만약 FTL이 새로운 블록을 달라고 했는데 없대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쓰기 전에 GC,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하죠.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쓰레기 수거 작업이죠. 이 작업은 예전에 X자가 쳐져 있었던 블록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거친 후에 다시 새로운 블록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생한 블록들은 지우기 횟수라고 하는 표시가 1 올라가게 됩니다. 이 블록은 한번 써지고 지워진 블록이다 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블록은 수명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종이에 연필로 썼다 지우개로 지웠다 연필로 썼다 지우개로 지웠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내구성이 다해서 종이가 찢어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시중에 파는 SSD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SSD는 최대 몇 번까지 이레이즈가 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놓게 되는 거죠. 이게 SSD의 수명이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의 블록이 유독 많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서 지우기 횟수가 이 SSD 제조사가 표시해둔 최대 수명을 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 블록이 정신이 팍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배드 블록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의 배드 블록만 발생을 해도 SSD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야, 근데 하나의 배드 블록만 발생했는데 이 전체를 못 쓴다는 건 너무 슬프니까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이 FTL이라는 애가 배드 블록을 찾게 되면은 인력 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블록을 할당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배드 블록의 주소와 받아온 새로운 블록의 주소를 샥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권희님? 인력사무소요?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이 인력사무소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256GB SSD를 구매하셔가지고 컴퓨터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SSD를 우클릭해서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256GB가 나오나요? 아니죠. 이 제조사에 따라서 240GB로 보일 수도 있고 심하면은 200GB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기가바이트와 기비바이트의 차이로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제조사들은 SSD 내에 일정 용량을 미리 저장해둡니다. 이 공간이 바로 인력 사무소입니다. 이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OP 영역,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SSD 제조사가 명시한 한 블록의 최대 지우기 횟수가 넘어서 운이 나쁘게 배드 블록이 되면은 이 OP 영역에서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배드 블록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배드 블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지우기 횟수를 초과를 한 거고 하나는 뭐죠? 하실 텐데 SSD를 제조했더니 생기는 자연스러운 배드 블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SSD의 첫 번째 단점은 내구성이 하드보다 안 좋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쓰기 및 읽기 방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게임이나 파일을 접근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총 100개의 파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대부분 3-4개의 파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자기가 자주 실행하는 파일이, 자주 하는 게임이 3-4개가 나머지 96개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SSD 내에 저장되어 있는 똑같은 블록만 계속 끊임없이 읽거나 쓰게 되면은 잠시 복잡해 보이는 사진을 하나 띄우고 이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블록 읽기를 계속 시도한다면은 이놈한테 계속 전압을 가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하게 될 텐데 이 옆방에 있는 애들도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가운데 있는 애를 가끔 한두 번 정도 읽는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특성상 읽힌 놈이 계속 읽히다 보니까 얘한테만 전압이 계속 가해지니까 단지 핫한 데이터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 없이 전압의 영향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애들이 화가 나서 아무 동작도 안 해
했는데 그냥 값이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옆에 벽이 약해진 거죠. 엄청 큰일 난 거예요. 아무런 명령도 안 했는데 핫한 애들 주변에 있는 값이 바뀌어버리는 거는 엄청나게 큰일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SSD를 관장하는 FTL이나 그런 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은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너무 많이 읽힌 블록은 주기적으로 옮겨주도록 FTL을 설계하긴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관할 때 0과 1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전자가 셀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SSD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셀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전자가 자기 집을 가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리텐션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SSD는 위드 스크러빙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이 전자가 가출했나 안 했나 매번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가출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작업 중에 읽기나 쓰기 동작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네들은 SSD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지우기 횟수를 늘려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위드 스크러빙이라는 작업도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성능이나 수명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만약 SSD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둔다면은 반도체의 랜덤한 특성상 1-2년 안에 리텐션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해서 셀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를 손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뭐 매일매일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SSD는 이 전자들이 이등병 맹키로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이 리텐션 에러가 날 확률이 적지만 SSD가 이제 연식이 좀 됐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겠죠. 반면 이 하드는 리텐션 에러의 확률이 좀 낮아서 최대 70년까지 보존되는 걸 보면은 SSD의 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하드의 경우는 리텐션 에러보다는 이 물리적, 기계적인 결함이 생겨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가 SSD의 단점들이었고요. 그리고 SSD를 사람들이 분류할 때 SLC, MLC, 뭐 TLC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SLC는 한 개의 셀에 0과 1인지 알려주는 비트가 한 개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MLC는 한 개의 셀에 두 개의 비트, TLC는 한 개의 셀에 세 개의 비트를 저장하고 있는 걸 말하고 QLC라고 하는 애는 한 개의 셀에 네 개가 저장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SLC는 하나의 셀에 하나의 비트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 셀에 갔을 때 그냥 비트를 읽으면 되니까 동작 속도가 아주 빠르겠죠. 하지만 용량은 적죠. MLC나 TLC는 하나의 셀에 뭐 두 개 이상의 비트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용량은 SLC보다 월등히 좋겠지만 하나의 셀에 접근해서 그 안에서 또 뭐 두 개나 셋 중에 하나를 또 조심스럽게 미세하게 골라야 되니까 동작 속도가 느리고 또한 저희가 방금 알아봤던 리텐션 에러 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SLC보다는 크게 높겠죠. 먼 길을 오셨습니다. 하드의 단점과 그걸 보완할 수 있는 SSD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또한 SSD의 단점들 또한 알아봤어요. 이 영상에서는 SSD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얘기해봤고요. 다양한 형태의 SSD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으므로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수명을 가진 SSD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SSD는 하드보다 부팅이 더 빠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SSD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SSD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영상이 길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진 않아.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고지...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이었습니다.